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손코바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기초 강의로 이제 영롱하면서도 약간 두께감이 있는 맑고 깨끗한 느낌의 로고 텍스트 디자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약간 로고 느낌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고요. 이 강의의 경우는 이걸 가지고 텍스트만 변경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바로 그냥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 캔버스 하나 깔아주시고요. 자, 우하단에 자 여기에서 솔리드 컬러, 저는 퍼플 컬러로 깔아주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자, 타입 툴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에다가 이제 저는 약간 구멍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홀이라고 적어주고요. 저는 폰트를 나이아가라 폰트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 어도비 폰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두껍게 자 레귤러로 설정을 하고요. 컨트롤 T 자유 변형이죠. 크기를 적당히 크게 해서 가운데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났죠. 자, 레이어 스타일로 거의 작업을 끝낼 건데요. 지금 이 홀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컬러 오버레이. 그래서 지금 이 컬러를요, 지금 배경에 있는 퍼플 컬러보다 조금 더 밝게 해주세요. 약간 이 정도 오케이. 자, 그리고 스트로크 체크. 네, 그리고 나서 색깔은 지금 이 퍼플 컬러보다 좀 더 밝게 네, 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10픽셀, 그리고 포지션은 인사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안쪽에 그림자를 만들어서 깊이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리셋 투 디폴트 눌러주신 다음에 자, 블렌드 모드는 일단 하드라이트. 네, 티가 잘 안 나죠? 자, 디스턴스를 50픽셀 정도로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꺼주세요. 자, 그리고 앵글을 90도로 해주신 다음에 자, 오퍼시티는 한 15 정도로 줄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깊이감이 느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너 섀도우를 플러스 눌러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이너 섀도우 체크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75%로 늘려주시고요. 오퍼시티. 그리고 디스턴스는 반 정도 줄여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한 50 정도? 네, 그러면 좀 더 리얼한 느낌의 깊이감이 생겼죠? 네, 요 정도면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홀 텍스트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G 그러면 그룹으로 묶이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홀 그룹이라고 적어주고요. 이 그룹 자체 이 우측의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기 전에 약간 확대를 하고 들어올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이 레이어 스타일로만 작업을 할 거예요. 이너 섀도우 일단 클릭. 자, 그리고 리셋 투 디폴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컬러를 화이트. 네, 그리고 블렌드 모드를 리니어 다치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파시티는 35 정도, 디스턴스는 3, 그리고 사이즈도 한 7 정도로 해주세요. 자, 이 이너 섀도우를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해보시면은 살짝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러한 외곽에 이렇게 아주 얇은 빛이 들어올 때 조금 양감이 느껴지겠죠? 바로 그 밑엔 그림자가 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너 섀도우를 추가. 자, 밑에 있는 이너 섀도우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 사이즈를 0으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위에서 들어오는 빛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너 글로우도 추가. 자, 블렌드 모드는 오버레이. 네, 컬러는 화이트죠. 그리고 오파시티는 100. 네,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데 한 5 정도로 해주시면은 껐다 켰다 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빛이 외곽에 아주 살짝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롭 섀도우를 추가를 해줄게요. 체크. 자, 리셋 투 디폴트 눌러주시고요. 블렌드 모드 멀티플라이 검정색인 상태에서 오파시티만 50으로 늘려줄게요. 네, 그리고 디스턴스는 5. 그러면 정말 이 밑에 아주 얇게 그림자가 생겼죠? 그리고 사이즈는 7. 자, 하나만 있으면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플러스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밑에 거 선택. 자, 여기는 디스턴스는 한 35 정도, 사이즈는 50 정도. 그러면 어때요? 확실하게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지죠? 자, 됐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자 입체감은 잘 살아났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컬러들이 너무 좀 플랫한 평평한 느낌이 있어요. 화면을 조금 줄여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렉탱글 툴로 가로로 쭉 길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레이어는요, 필은 흰색, 그리고 스트로크는 꺼주세요. 자, 지금 이 렉탱글 레이어 만들어진 걸 맨 위에 놔주시고요. 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 그룹 안으로만 이 네, 하얀색 박스가 들어오게 되고요. 컨트롤 T
약간 기울여 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지금 이 레이어 반사되는 느낌이죠? 더블 클릭해서 REF 적어주시고요. 리플렉션의 줄임말입니다. 자, 블렌드 모드를요 오버레이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측 버튼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자, 이미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단축키 2죠, 이레이저 툴 네, 선택해 주시고요. 부드러운 브러쉬로 이렇게 슥슥 밑에를 살짝만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입체감이 살아났죠. 자, 이제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조금 반짝거리는 느낌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쉐입 툴에서 폴리곤 툴 선택, 그리고 이 상단에서 여기에 있는 개수를 8개 꼭지점을요 8로 맞춰 주시고요. 자,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필 컬러는 흰색인 상태에서, 자, 쉬프트 누르고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단축키는 A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점을 띄엄띄엄 쉬프트 버튼 누른 채로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의 점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T, Alt 버튼 누른 채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의 쉐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느낌이죠. 자, 이 폴리곤 컨트롤 T 줄여주시고요. 많이 엔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브 툴 단축키 V예요. Alt 버튼 누른 채로 복사해 주시고요. 컨트롤 T 줄여주시고요. 역시 이쪽에도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솔리드 컬러 추가, 그리고 회색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레이 컬러. 오케이. 자, 그리고 상단에 필터에 노이즈에 애드 노이즈. 자, 여기에서 메뉴가 뜨면요 레스터라이즈 해주시고요. 수치는 10 정도로 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블렌드 모드에 비비드 라이트 적용시켜 주시면은 깔끔한 텍스트 디자인 완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ESHM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컬러 이런 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여기에 텍스트 들어가서 컬러 오버레이 여기에서 색깔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포토샵 팁 다음에 또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코바였습니다.